업비트 거래소 모바일 거래 앱인데요. 자, 오늘은 온톨로지 가스. 자, 중국계 암호화폐 연료로 쓰이는 온톨로지 가스와 가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온톨로지 가스 이제 얘도 지표주가 됐네요. 1,000원을 넘어섰는데. 시세의 시작점이 일봉상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차트로요. 자, 보시면 100원대에서 어디까지 갔나요? 400원까지 엄청난 슈팅이 한번 나왔죠. 일봉입니다. 자, 그때가 2020년 연말인데 고점이 지금 2020년 11월 말에 찍히고 있는 400원대. 저 고점을 잘 보시고요. 엄청난 작전이 한번 나온 것 같죠? 슈팅이 나오고 밀리죠? 제자리로 돌아올 텐데요. 제자리가 어디냐? 이게 1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지겠느냐? 그렇긴 힘들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밑에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의 40200선이 100한 70, 80원 근처에서 딱 버티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저 파란 라인 200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 와서, 온톨로지가 와서 ONG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절호의 매수 자리가 될수 있을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 저런 장면이 198원에서 한번 나왔고요. 자, 한번 더 떨어졌는데, 자, 186원 찍고 돌리는데 약간 훼손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그 자리에서 돌리는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이 일봉상 200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점이 살금살금 높아집니다. 207원, 221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붉은 라인 돌파해서 달리죠. 자, 저 앞에 보이는 400원대 고점 돌파하려는 의지가, 물론 뭐 세력들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라인을 갑분하게 넘어서 신고가로 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가스 일봉이었습니다. 네, 앞전에도 보시면 근데, 그 라인을 사실상 근데 이렇게 뛰는 것까진 좋았는데 165에서 앞전에 또 나오죠. 여기 135원. 예, 2020년 5월 말에 거기서 시세가 150원에서 350원까지 또 나왔었고 또 밀리죠. 예, 밀리는데 거기서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저 라인을 사수하지 못하면 흐르죠. 그렇죠. 깨고 내려오면 좀 곤란해진다. 차트가 망가지면서 사실상 지하철 파고 내려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올라와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왔는데, 그 라인을 못 돌파하고 머리로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167원에 보시다시피. 예. 지하철 아직 더 파야 된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요. 100원대까지. 그렇죠? 이거 뭐 165원에, 170원에 몰려 있으면 100원까지만 떨어져도 굉장히 고록습니다. 버티기 어렵죠. 자, 아무튼 온톨로지 가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한번 찍어드렸는데 가스 일봉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본격적으로 저 파란 라인 200선 일봉이 치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뛰기 시작하죠. 이제 1900원에요. 뛰죠. 그거를 올라오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올라오면 내주면 안 돼요. 그 라인을 아래를 향한 피크로 밟아줘야 됩니다. 저렇게 밟아주면 얘기가 좀 달라져. 한번더 밟죠. 잘 보십시오. 가스요. 일봉입니다. 1900원대. 보이시죠? 뛰고, 내려와서 조정해서 또 뛰고요. 또 뛰고, 세 번을 뛰죠. 그렇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200 라인은 일봉으로 세 번을 띄워줍니다. 무슨 시그널일까요?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보라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앞전에 그 라인을 일시 이렇게 깨고 올라오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그 라인을 내주면 안 돼요. 내줬죠. 또 올라와서 내주고. 아직은 때가 아니란 얘기죠. 랠리가 제대로 시작이 안 됩니다. 자, 1900원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를요? 그 라인 띄워주는 걸 확인하면 돼요. 띄워준다 그래서 저 라인에서 뭐 1900원에 우리 개인들이 잡을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이 앞전에 이렇게 여러 번 띄워주는 장면이 포착이 됐으면 2,000원대 중 초반이라도 슬쩍 담가 보는 거죠. 조금만
그러면은 예, 보시다시피 이런 랠리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죠. 예, 더 달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한국 시장 업비트에서 지금 뭔가 예, 많은 알고리즘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동 매매나 세력들의 다툼이 보이죠. 자, 그래서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저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저가권에서 우리가 예, 잡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캐리 프로토콜 한번 보여드릴까요? 캐리 프로토콜 국산 프로젝트죠. 역시 일봉상 저 200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달리고 싶어도 그게 맞고 있으면 그 라인을 머리로 맞으면 저렇게 2.16원이요. 그리고 그 라인을 넘지 못하면 곤란하죠. 아직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하다. 때가 안 됐다는 얘기죠. 못 올라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와서 2.16원 또못 넘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봉상 저 200선을 뚫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저 장면인데요. 그 위에서 이렇게 뛰죠. 예, 자, 2.30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200선을 탈환하고 일봉상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요. 캐리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뭐다 비슷합니다. 페이코인 PCI도 지금요. 슈팅이 한번 나왔었는데 얘도 뭐 비슷해요. 찍어보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요. 자, 이렇게 그냥 그 차트를 찍으면은 40선밖에 안 보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세팅이. 이거를 손가락으로 그 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200선이 나옵니다. 200기간을 넘어서면. 200기간이 넘어서면 파란 선이 딱 나옵니다. 설정을 해놓으면은요. 200선을. 그 라인 돌파하는 게 중요하죠. 200선이 나오는데, 예, 뭐, 머리로 맞으면, 곤란하다. 흐른다. 여기 또 맞죠? 보세요. 올라와서 59.50원에 아인슈타인이면 잘 보십시오. 머리로 맞죠? 밀립니다. 못 넘어가죠. 자, 근데 한번 놓고 두번 놓고 자, 이제 넘어가죠. 그렇죠? 한번 놓고 두번 놓고 하더니 기어이 그 라인을 넘어가면 이 노크를 한다는 거는 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승부처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팽팽한 줄다리기에 그렇죠. 중간 지점이죠. 힘의 균형이 이루고 있는 한쪽으로 힘이 쏠립니다. 매수 쪽으로. 저 라인을 탈환하면 일봉상.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보시다시피 몇몇 종목에서 이렇게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저렇게 돌파를 하죠. 일봉상. 그러면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잡코인이라도 펌핑이 들어올 수 있다. 펌핑이. 저렇게요. 이제는 붉은 라인을 타기 시작하다가, 지금 계속 신고가로 달리네요. 아인슈타인이요. 크로스톨 요런 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805원. 자, 보세요. 마찬가지죠. 대동소이합니다. 일봉상 저 라인 파란 라인을 넘지 못하고 머리로 저렇게 맞죠. 218원 흐릅니다. 또 올라오면 또 패고 또 패고. 누군가는 못 올라오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 라인을 뚫고 올라와서 그 라인에서 한두 번 뛰고 놀기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날라가요. 이렇게요. 날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 붉은 라인 타고 또 달리죠. 이렇게요. 쭉 벌어졌습니다. 예, 40선에서 이제 달리죠. 자, 408원에서 805원까지 두 배. 쭉 달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다수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몰려있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하고, 원금 회복하거나, 계속 들고 있었다면,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더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으로까지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세타 퓨얼도 한번 보실까요? 저도 좀 저가권에서 하나 재미를 보고 있는 세타 퓨얼. 자, 세타 퓨얼 일봉을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죠. 저 파란 라인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오는 것까지 좋은데, 예, 그 라인을 내주면 안 된다. 4.30에서 한번 뛰었는데, 그렇죠? 예, 가려면은 저 라인을 다시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밀리잖아요.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확인하고 그 라인 위에서 한두 번 뛰는 거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페이크가 한번 나온 것 같죠? 페이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직 때가 안된 거죠.
예, 저렇게 하향 이탈하면 곤란하다. 더 밀립니다.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 조정이, 지리한 기관 조정이 필요하다. 저런 데는 못 잡아요. 예, 포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저200라인을 일봉상 최소한 예, 치고 올라와서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할 때, 여기는 이제 얘기가 다르네요. 여기 치고 올라와서 그 라인에서 3.00원에서 한번 뛰죠. 그렇죠?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요. 또, 예, 이번에는 세타표 붉은 라인을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8원대에서 뛰고, 또, 예, 살짝 깨고, 예, 자세는 좋습니다. 그렇죠? 수평이동. 자, 예, 그 라인, 붉은 라인이 이제 뛰고 올라와서, 치고 올라와서, 아, 거기서 또 뛰기 시작하면 또 슈팅이 또 나오죠. 이렇게. 예, 또 끄고, 예, 약간, 예, 여기까지 빠졌네요. 파란 라인까지. 제법 기간 조정이 길었네. 그렇죠? 자,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붉은 라인 와서 또 부딪혀 주고요. 27원, 28원, 30원, 예, 그렇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세타필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주봉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이고.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혹시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예, 올한해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뮤트로피아의 영상 허접하지만 예, 계속 예,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